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미국에 이어서 EU가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 폭탄을 매겼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개별 중국 회사별로 다른 관세를 매기겠다는 겁니다. 차별적 관세죠. 중국의 대표적인 전기차 기업인 BYD에 대해서는 17.4%, Geely에 대해서는 20%, 그리고 중국의 SAIC에 대해서는 38%를 때리겠답니다. 왜 이렇게 차등적인 관세라면 EU가 작년부터 이 보조금 조사를 할 때 협조를 잘한 회사에 대해서는 낮게 때리고 삐딱하게, SAIC는 국유기업이니까 아마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꾸적꾸적 대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 관세는 이 중국 토종업체 비아디나 진리 같은 회사만 때린 게 아니고 메이드 인 차이나는 다 때렸어요. 그러니까 테슬라 메이드 인 차이나, BMW 메이드 인 차이나, 다시아는 프랑스의 르노 회사의 중국차 회사거든요. 거기서 맹긴 그 이 중국 전기차도 다 관세를 21%부터 38%까지 추가 관세를 매인 겁니다. 근데 이제 EU는 미국하고 달리 차이나 배싱에 약간 소극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거 지금 뭐 48% 최대 관세를 때린 거는 획기적인 강력한 조치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EU가 강력한 조치를 했냐면, EU의 자동차 산업에는 약 1300만 개 일자리가 달려 있어요. 특히 전기차는 차이나 다음으로 큰 시장입니다, EU가. 근데 이제 중국의 전기차 수입이 불과 4년 전인 2020년만 해도 16억 불에 불과했는데 작년에는 115억 불로 확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의 알리안츠 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업계가 한 75억 불 그 영업 손해를 보고 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전기차 때문에. 그런데 사실 작년만 해도 EU에 굴러댕기는 전기차 5대 중에 한 대가 메이드 인 차이나였거든요. 근데 금년 들어서는 이게 4대 중에 한 대. 쉽게 말하면 메이드 인 차이나 전기차의 비중이 작년에 20%에서 25%로 올라갔어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게 다 뭐 비아디니 진리같이 토종 중국차 브랜드가 아니고 테슬라, BMW, 다시아같이 유럽 기업이 중국에 투자해갖고 역수입하는 전기차가 한 37%고 오리지널 중국 토종차는 한 19%밖에 안 됩니다. 중국 토종차의 EU 시장 점유율이 1919년에는 0.4%로 아무 보잘것 없었죠. 근데 작년에는 7.9%, 8%로 엄청나게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EU가 긴장할 만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EU가 갈라섰습니다. 야, 이게 잘했다고 이제 박수 짝짝짝 치는 나라는 프랑스하고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인데, 반대하는 나라는 독일입니다. 이제 독일은, 야, 이건 무슨 잘못된 결정이다. EU 집행위. 이게 중국 시장에서 엄청나게 보복당한다. 유럽산 자동차라 유럽산 수출품이. 왜 이렇게 독일이 나오냐 하면은 사실 독일 자동차 산업하고 차이나는 깊은 역사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1980년대 초에 제일 먼저 중국 시장을 뚫고 들어간 기업은 미국의 GM, 일본의 도요타가 아니에요. 독일의 폭스바겐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WTO에 가입하기 전에는 폭스바겐이 중국의 그 승용차 시장을 거의 독식하고 있었어요. 이런 역사적인 기반이 있고, 크게 이제 중국 사람들 뭐 명품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차감. 그렇기 때문에 벤츠, BMW 엄청나게 중국 부자들이 많이 사죠. 그러니까 이 독일 자동차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이제 베이징은 아하하 강력하게 보복하겠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보복하겠다 그러고, 중국의 상무부는 우선 WTO에 제소하겠다. 그리고 이제 중국이 프랑스 꼬냑 있지 않습니까? 꼬냑에 대해서 이제 반덤핑 조사하고 명품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막 이 보복 수단 하는데, 왜 이렇게 불란서 꼬냑 명품 하냐면, 명품 하면 프랑스나 이탈리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프랑스나 이탈리가 이제 이 앞장서니까 이제 중국이 프랑스하고 이 이탈리를 타겟해서 보복하겠다는 건데, 독일도 면피는 아니에요. 지금 중국 언론에서 나오는 거 보면 유럽에서 수입하는 대형차 2500cc 이상에 대한 수입 관세가 지금 15%인데 25% 느리는 걸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대형차가 벤츠 BMW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미국이 그 중국 전기차에 대한 수입 관세를 25%에서 100% 올릴 때는
베이징이 굉장히 험한 소리 했어요. 우리 오선의 언론의 추세를 보면 베이징이 상대적으로 약간 느긋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해요. 저게 확정된 게 아니에요. EU 집행위가 이렇게 통보한 거고 27개 회원국의 의견을 다 모아야지만 금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되는 건데, 근데 지금 말씀드린 식으로 27개 회원국의 의견이 견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징 입장에서는 야 두고 마라, 저거 27개 회원국 각계 격파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제 베이징은 느긋합니다. 그리고 세계 1위의 전기차 업자 중국의 BYD는 아직 EU에 대해서 야심이 만만하죠. 그 목표는 2030년까지 EU 전기차 시장의 탑을 차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헝거리에 조립 공장을 맹길고 제2의 공장을 유럽에 맹길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렇게 EU가 관세 뭐 최대 48% 매겨가지고 중국 전기차가 들어오는 곳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로디온 그룹이 재미있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뭐 EU가 아무리 그 관세를 몇십 퍼센트 때려도 이게 토종 전기차 기업은 컴포터블한 프로핏 마진을 유지할 거다. 그때 뭐 지금처럼 뭐 십몇 퍼센트에서 뭐 35% 추가 관세 매겨봤자 막지 못한다. 매기려면 화끈하게 미국처럼 뭐 100%는 아니지만 최소한 50% 이상, 50%, 60% 매겨야지 중국차가 들어온 걸 막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거 약간 펀치력이 약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거를 뒤받아서 제프리스 그룹이 재미있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는 왼쪽이 비아디의 돌핀인데, 이게 유럽 시장에서 32,400불이 지금 팔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BMW의 전기차인 ID4가 37,000불에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BYD가 지금 10% 관세를 내고 가고 있는데 17.4% 추가 관세를 내면은 38,000불이 됩니다. 그리고 제프리스 그룹의 이야기는, 이건 가정입니다만, 이 17.4% 관세 추가 관세를 모르는 걸 BYD가 그대로 소비자 가격에 이전할 때가 38,000불인데 그 사이에 BYD가 유럽에 수출할 때 무슨 해상 운임료 여러 가지 부대비용을 다 빼고도 BYD가 15% 내지 25%를 네트 프라이빗 순이익을 누렸기 때문에, 만약에 BYD가 배창으로 나가면 그래 EU 우리 전기차 수입에 대해서 17.4% 추가 관세 매겨봐, 그렇지만 우리는 EU 시장에서 약 한 평균 20% 순이익을 내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이 순이익 20%는 약간 BYD가 한 6,000유로 되거든요. 이 6,000유로 포기하면 그 EU가 17.4% 추가 관세 매긴 효과가 그냥 제로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옛날처럼 32,400불에 파는 거예요. 왜 이렇게 BYD가 배짱으로 나갈 수가 있냐면, 전기차 원가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원체 중국산 배터리의 그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EU의 관세 폭탄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이런 보호주의로는 절대 중국 전기차가 유럽 시장에 들은 걸로 막을 수 없습니다. 지난 1980년대 초 미국과 일본 간의 자동차 통상 분쟁, 그다음에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 분쟁에서 이렇게 교훈을 얻어댑니다. 그 오일 쇼크에 일본의 어떤 소형차가 막 미국 시장에 뚫고 들어가니까 똑같이 미국이 보호주의 수단을 써가지고 1981년대 미국과 일본 간의 수출 자율 규제 협정을 맺었어요. 1980년대 182만 대의 일본의 소형차가 미국에 들어갔는데 14만 대를 줄여갖고, 아 그럼 우리가 이제 일본이 자율적으로 1년에 168만 대만 미국에 수출했다고 합의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학교나 미국 정부는 야 이제 됐다, 이제 잘 됐다, 이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온 걸 막을 수 있겠다 그러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워싱턴이 결정적인 실수를 한 게 160만 유닛으로 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대수를 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도요타 입장에서 보면, 야 조그만 뭐 만 불짜리 소형차 한 대 파나, 뭐 고급차 5만 불짜리 6만 불짜리 한 대 파나 완 유닛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도요타가 저게 보이는 렉서스를 개발해갖고 고급차 시장으로 해서 미국 시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미국 시장에서 1위가 도요타고,
한국에 대해서도 1997년에 자동차 부분에 슈퍼 301조를 꽝 때렸는데도 한국 K자동차가 좀 미국 시장에서 뭐 탑5에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느 나라든지 환경 정책하고 산업 정책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제로성 게임을 하기가 쉬워요. 지금 EU가 저렇게 막 나가는 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세워놓고 2035년부터는 새로 팔리는 신차는 가솔린 엔진을 못 팔게 했어요. 전기차만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EU의 현실은 EU의 전기차 생산 경쟁력이 중국을 못 따라가는 거거든요. 특히 배터리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히 중국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중국 토종 전기차가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 EU가 선택해야 될 거는 세 가지 옵션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절대로 이렇게 관세매 갖고는 중국 전기차 못 막습니다. 그러면 환경 우선으로 가겠다. 우리는 그냥 EU 시장을 내주더라도 뭐 2050년 탄소 제로로 나가겠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렇게 나가면은 비아디나 이런 진링 같은 중국 차가 들어오면 앞으로 장기적으로 EU 전기차 시장이에요. 뭐 결국은 EU 시장의 3분의 2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먹어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먹습니다. 좋다. 그래도 우리는 환경 우선이다. 나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야 이거 아니다. EU의 전기차 산업도 보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약간 환경 정책을 뒤로 후퇴시키면서 산업 자동차 육성 정책 위주로 나가면 2050년 탄소 중립, 2035년부터 모든 신차 전기차 구입의 조건을 완화시키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35년부터는 뭐 새로운 차의 반 정도만 전기차 하면은 중국 전기차가 EU에 들어가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 옵션은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중국 전기차의 경쟁력이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배터리 아니니까 배터리. 그리고 중국이 뭐 다른 나라도 먼저 전기차 기술 개발에 들어갔는데 뭐 핵심 히터리 17개는 다 지배하고 리튬 배터리 80%를 지배했는데 이걸 한 칼에 물먹일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을 유럽이 개발하는 거죠. 근데 벌써 그게 뭐 전혀 어렵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외신 보니까 독일의 비트스코 테크놀로지는 회사가 히터리 프리 전기차 모터를 개발했습니다. 저건 히터리를 안 쓰는 새로운 획기적인 기술인데 만약 저게 실용화가 되면은 지금까지 중국 전기차가 EU 시장에 들어가는 걸 상당히 막을 수가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원더풀입니다.